오늘 78쪽에 3월 넷째 주 두 번째 영상 관계 대명사의 역할과 겨루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번까지 이제 했던 단어는 접속사 단원이어서 이제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지난 시간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까지 다 모두 다 마무리를 했고 리뷰 테스트까지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관계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반별로 보면서 생각보다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쌤도 책 보면서 오늘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78쪽에 이제 관계 대명사의 역할과 격요 부분 할게요. 생각보다 수업은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여기 이제 중학교처럼 뭐 사람일 때 주격 그다음에 뭐 소유격, 목적격 이거는 이제 쌤이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 거기 78쪽에 보면 표가 있죠. 여기 있는 표를 내가 아직도 못 외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쌤 얘기 안 할게. 그냥 외워주면 돼요. 따로 시험도 안 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사실 이거 수업은 뭐 1분? 2분? 안 해도 끝이 낼 수 있는 수업인데 그래도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기 있는 표는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돼요. 외워주면 되고, 자, 오늘 할 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관계대명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동격이랑 명사절까지 오늘은 같이 한번 차이점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일단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행사. 이 한 줄이면 사실 오늘 수업이 끝나가지고 선행사. 자, 선행사라는 건 이제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뭐를 가리키냐면 명사를 가리키죠. 선행하는 명사라고 봐주면 돼요. 선행하는 명사. 선행이라는 게 이제 앞에. 이게 다 이제 한자가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말들이 좀 어려운데 선행 앞에 우리 그 뭐 수학이나 이런 거 뭐 선행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앞에 오는 명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관계 대명사가 오는데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 선행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냐 사물이냐 아니면 사람이랑 사물이 같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주격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자리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올 수 있을 거고 얘가 만약에 목적어였다.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혹시나 아직 모르는 사람 주격.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이었다.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떻게 될까요? 비어 있겠죠. 근데 목적어가, 우리 쌤이 목적어 자리라는 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사 뒤도 목적어 자리지만 주어, 동사, 여기 전치사. 전치사 뒤에도 우리 목적어가 오는데 이 뒤도 이제 비어 있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우리가 무슨 격이라 할 거냐면 목적격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쌤이 처음이라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 소유격 있죠. 자, 소유격은 쌤이 여기 한 줄 띄우는 거 좀 근데 살짝 여기 좀 요거 두 개랑 차이점을 좀 두기 위해서 소유격이라는 건 여기 앞에 이제 뒤에 아, 요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인 거예요. 뭐. 히즈라든지 뭐를 받아주는데 우리 보통 이제 후즈 쓰죠. 관계없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제 여기 후즈를 쓰는데 이 뒤에는 이제 소유격이다 보니까 이제 주어를 아마 표현하는 거라든지 목적어를 표현하는 거라든지 어떤 소유격 그러니까 뒤에 명사 여기 뭐 주어를 꾸며주면 히즈 뭐 헤어 이미 히즈를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히즈가 없다 해서 주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히즈 헤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헤어는 남아 있으니까. 주어, 동사, 부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등. 그래서 여기 걸 우리가 이제 소유격이라고 할 건데
주로 이제 소유격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어떤 문장이 따라 나오냐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할 관계대명사의 역할과 격에서 일단 관계사라는 거는 선행사라는 게 무조건 있게 됩니다. 관계 부사가면 선행사가 생략될 수는 있지만 관계 그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필수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어떤 것이 오느냐라는 건 여기 선행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여러분들 그 책에 보다시피 뭐 사람이냐, 동물이냐, 뭐 사람, 동물, 사물 같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단 이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격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면, 선행사가 무엇이 오는지, 그 다음에 이 뒷줄 얘가 어떤 격인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면 뒤에 동사가 올 거고,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관계대명사로 갔다. 주어 동사 뒤에 X, 목적어 자리 비어 있겠죠. 근데 목적어 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뒤도 이렇게 비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두 개를 묶어볼게요. 주격과 목적격 한번 묶어볼게요. 자,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여기 뒤에. 자, 보다시피 여기 뒤에 보면 주격은 주어가 없고 목적어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외워둬야 될건 어떤 건데? 라고 보면 관계대명사는 뭐 어떤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단, 뭐를 제외하고 소유격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소유격 나오는 경우보다 여기 나오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잠시만요. 미안, 얘들아. 잠깐 누가 찾아와가지고, 누가 찾아왔는지 안 봐봐. 누군데? 안녕. 잘 살아있나? 누구가 되겠지? 정민이, 수빈, 유노. 유노, 유노. 아, 유노. 정민, 유노, 유노. 수빈, 화이팅! 유진이, 화이팅! 잠깐 빅 재미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라는 건 일단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걸꼭 알고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핵심이야겠지? 그리고 이제 소유격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밑에다가 잠깐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 앞에 여기 잠깐 비워두고, 여기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우리 접속사 배웠지? 접속사. 쌤이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를 가리키. 자, 그다음에 동격. 요렇게 세 개. 왜냐면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 우리 됨만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후가 오든 위치가 오든 후즈가 오든 뭐 훔이 오든 이런 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 됨 같은 경우에는 주격일 때, 사람일 때도 쓰이고, 주격일 때, 사물일 때도 쓰이고, 목적격일 때도 쓰이고, 다 쓰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구분해 줘야 되겠죠.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동격인지. 자, 그럼 여기 살펴보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꼭 뭐가 있다 그랬지? 명사 동연할 때 이게 바로 선행사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장이 어떤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 자, 그 다음에 접속사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격은 쌤이 뭐라고 그랬어? 앞에 명사가 오지.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이랑 동격인데, 이 뒤에 어떤 거?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시랑 그 다음에 동격의 대시 뒤에만 보면 완전하지. 그럼 구분이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앞에 선행사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같은 경우는 여기 완전 불완전, 그 다음에 선행사도 없고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요거는 얘들아 뭐일 때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 대실 때 해당이 되는 거네. 대 관계대명사 위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접속사는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대신데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이 대시 접속사인지, 이 대시 동격인지는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항상 이제 보면 동영상 하고 있으면, 찍고 있으면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빈 교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녹화하려고 하다가도 보통 아 동영상 찍고 있구나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녹화하더니 불쑥 들어와 버려가지고 쌤이 급하게 갑자기 동영상을 준비시켰는데 쌤이 오셨으면 인사라고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쌤 여전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만 오늘 정리하면 끝이거든? 그렇게 많지는 않지. 너희도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잖아. 중학교 때 이거 설명한다고 막 주격이랑 소유격, 목적격 설명한다고 막 진짜 한 2, 30분을 막 계속 설명했었잖아.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명사인데 얘들아 이걸 합쳐가지고 막 훈지, 위치인지도 막 헷갈리고 막 틀리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훈지, 위치인지 절대 그런 거 시험 안 나온다 그랬지? 여기 뒤에 이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따라서 여기 뭐 쓸래가 나오는 거야. 데스 쓸래, 위치 쓸래 나오면 이제 뒤에 문장이 만약에 완전하다 그러면 아 접속사였구나, 뒤에 문장 불완전하다 아 관계사 쓰는 거구나, 그걸 나오는 거지 뭐 후냐 위치냐 뭐 그런 것 따위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제 관계대명사 데스를 써야 하는 경우. 이거 중학교 때 외웠을 거야. 자, 관계대명사 데스를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일단은 1번 이제 선행사가 중요하거든. 볼까? 여기 선행사가 공통이니까 선행사가 자 1번 그 서술일 때 있지. 서술 뭐 first, second 뭐 이런 것들 서술 때 꼭 관계대명사 데스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 때 최상급이 나올 때 선행사에 최상급 표현이 들어갈 때. 자 3번은 the only, 그 다음에 뭐 the very, 그 다음에 the same 이런 거 있지. the same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도 꼭 관계대명사 뭐를 써줘야 되냐면 that을 꼭 적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띵으로 끝나는 거 있지? 띵 이런 띵이나 원으로 끝나는 이런 부정대명사라고 칭할까? 부정대명사 일때도 꼭 관계대명사 that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쉽죠? 선행사가 이제 두 개 같이 나올 때 있지? 사람이든 사물이든 보이나? 조금 짧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랑 동물이랑 이렇게 같이 올 때 좀 짧이지? 조금 내려볼까? 안 보이지 아직도? 이제 보이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관계대명사 대신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선행사가, 이건 공통, 선행사가 서술 first, second 이런 거일 때, 이렇게 보니까 약간 대두같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꼭 최상급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이랑 사물, 그 다음에 사람으로 같이 나왔을 때는 하나만 쓸 수 없으니까 이때는 꼭 관계대명사 대신 써야 된다 라는 거, 그 정도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78쪽 책 같이 한번 볼까? 자, 78쪽 책에 보면 이제 이 표는 쌤이 안 하고 넘어가고요.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면 얘들아 모든 관계대명사 있잖아. 여기 앞에 거는 이제 보통 선행사를 꾸며주잖아. 이건 공통이잖아.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소유격이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이 관계대명사를 형용사설이라고. 아까 명사절이랑 구분되지. 여기 그러니까 명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 목적어, 뭐,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절은 말 그대로 여기 뭐 앞에 여기 꾸며주는 형 명사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하자. 이렇게 우리 수식해주는 그러지. 그래서 이걸 형용사 절이야. 나중에 이제 절끼리 정리하면 이래 되는 거지. 명사절, 그다음에 형용사절, 그다음에 부사절. 부사절 너희 했었지. 뭐 when 시간 조건이라고 나오고. 명사절, 뭐 that, if, whether, 의주도. 그다음에 형용사절, 관계사. 이렇게 이제 크게 카테고리가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러면 거기 2번으로 이제 바로 내려가서 볼게. 2번에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 불완전하지. 자, 1번 보고만 체크하고 갈게. 뒤에 동사 동사. 불완전. 자, 2번 목적격에 보면 거기 your boss recommended 뒤에 체크할래? 목적 없지. 불완전.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거 보면 the camera I dropped. dropped 뒤에 이제 떨어뜨렸다. 뭐를 떨어뜨렸는지가 없죠. 그래서 목적 없다. 그래서 불완전. 그러면 1번, 2번 묶어서 뒤에 보면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오는 거죠. 근데 소유격 한번 볼래? 얘는 뒤에 완전하대. 볼게. sun이 주어지. 물론 뭐 the sun이든 his sun이든 있어야 더 완전한 문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갖춰야 될 문장의 중요 성분 주어, 동사, 보어, 뭐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다 있으니까 이걸 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sun이 주어, is 동사, a world class baseball player, 보어, 완전하죠.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갈게. the battery, battery 나왔죠, 주어. last 지속되다. 이게 자동사거든요. 지속되다. 뭐를 지속하는 거 아니잖아. 얼마 동안 지속되다. 자동사. 자, for 48 hours. 여기까지 해서 뒤에 완전.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대꼭 쓰는 경우 있죠. 거기 보면 1번이 이제 쌤이랑 순서는 다르다. 이제 사람, 동물 같이 올 때. 요거 하나 빠뜨렸구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all이나 every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띵으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선행사가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런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관계되면서 that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that 앞에 보면 the funniest, 최상급. 밑에도 the only가 있고 그 다음에 all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럼 꼭 관계되면서 that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알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다 했거든? 자, 여기 파란 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전체 다 있는데 딱 하나 여기서 더 본다면 여기 다음에 이제 스위치하면 요 부분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주격관계대명사 있죠. 얘는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데 얘는 여기 앞에 선행사랑 뭐가 일치되어야 되냐면 여기 주격 옆에다 적어라. 다른 거는 선행사랑의 스위치가 필요 없지. 왜냐면 목적어는 목적어 자리에 오니까 주어 동사끼리가 스위치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스위치라는 건 주어 동사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죠, 수일치가. 근데 여기는 이제 뒤에 앞에 원래 주어였으니까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행사와 수일치. 해야 되는 게 무슨 격만 해당이 되냐면 주격만 해당이 돼. 선행사, 수일치. 자, 이제 그 내용이 78조 밑에 나오는 거예요. The woman, 그 다음에 lives. 이것도 수일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is도 수일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all the products. 복수적. 그 다음에 그 뒤에 R이 나오는 거. 그거지. 수요치 좀더 체크해주면 돼요. 79쪽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도 크게 많이 설명할 건 없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표 같은 거 외우는 거 난다 생각하고 굵직굵직하게 큰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 관계대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본다. 이거 꼭 알아두고 여기 있지. 접속사랑 관대랑 동격 요거 문 구분해주는 거 중요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한 주 하고 아마 개학일에 맞춰서 학원도 올 수도 있고 이제 좀 줄어들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뭐 곧 한번 문자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